오늘은 한식 말고 색다른 게 먹고 싶길래 제 마음대로 돼지고기 스테이크를 만들었습니다. 안녕하세요. 밥상 차려주는 남자입니다. 오늘의 밥상은 울퉁불퉁하고 못생긴 돼지고기 앞다리살로 저녁을 해먹을 건데요. 사실 성공할지 실패할지 몰라서 아주 조용히 말 한마디 안 하고 집중해서 음식을 만들었습니다. 자, 우선 돼지고기는 키친타올로 꾹꾹 눌러서 핏물을 제거해 주었습니다. 인터넷으로 시킨 고기인데 아주 울퉁불퉁하니 다시 봐도 못생긴 고기 덩어리네요. 이 고기를 우선 먹을 만한 사이즈로 썰어주겠습니다. 자, 고기 사이사이에 있는 흰색 막은 조금씩 벗겨내면서 손질을 해줬고요. 틀림없이 이 고기는 구우면 질겨질 거라서 1.5cm 정도 두께로 썰은 다음에 앞뒤로 다이아몬드 칼집을 열심히 넣어주었습니다. 아, 칼질 진짜 엄청 열심히 했어요. 여러가지 향신료가 섞여있는 바베큐용 소금을 뿌려주면서 밑간을 해주었는데요. 이런 것 좀 뿌려줘야 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? 그리고 올리브오일도 좀 넣어줘야 이 한식 말고 양식 만드는 것 같은 느낌 나니까. 그래서 쭉쭉 뿌려주었습니다. 통후추도 좀 더 추가를 해주었습니다. 이제 밑간이 된 고기에 오일을 듬뿍 발라준 뒤에 밀가루로 고기에 옷을 입혀서 지져줄 겁니다. 프라이팬에 기름을 넉넉하게 두르고 고기를 넣어주겠습니다. 자, 놀랍게도 고기에 밀가루를 입혀서 이 굽고 있는 이 장면을 보고 있으니까 17년 전에 양식 자격증 딸 때 배운 바베큐 폭찹이랑 비슷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를 지금에야 알았습니다. 아,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벌써 요리를 시작한 지 제가 17년이 됐다는 게 지금 진짜 충격을 받았습니다. 와, 언제 이렇게 시간이 지나갔냐. 와, 사실 제 느낌에는 이제 제가 요리를 시작한 지 한 5년쯤 된 것 같아요. 자, 근데 진짜 지금까지 뭐를 했는지, 와, 18살에 요리를 하기 시작했는데 벌써 30대 중반이 지나갔네요. 아이고 참. 이 심란한 몸과 마음을 여러분들께서 구독과 좋아요로 힘낼 수 있도록 저에게 응원을 주시면 아주 아주 감사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. 그리고 바닥이 약간 탄 것 같지만 그래도 여기에 화이트 와인을 넣어서 고기 맛의 핵심을 모아서 이따가 소스에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이 고기들을 봤을 때 그냥 먹어버릴까 고민도 진짜 많이 했는데요. 우선 결과부터 미리 얘기하면 먹지 않길 정말 잘했다. 사실 맛있었거든요. 버터 한 스푼 넣어줬고요. 아주 조그만 고구마예요. 야, 이번 장마에 우리 부모님 농사가 제대로 안 돼서 고구마가 진짜 다 저 모양이에요. 맙소사 이거. 야, 통마늘과 생강도 넣어서 천천히 볶아줬고요. 야, 오늘의 포인트 사과를 넣어줬습니다. 사과를 넣어서 돼지고기의 연육도 조금 도와주고 달콤하고 아삭하게 씹히는 이 사과의 맛도 추가를 해줄 겁니다. 약간의 매콤한 맛을 내기 위해 고추 두 개를 넣어줬고요. 방울토마토도 몇 알 추가를 해주었습니다. 자, 이제 간을 해줄 건데요. 우선 케찹 두 스푼 넣어주시고요. 스테이크 소스도 두 스푼 넣어주겠습니다. 자, 그리고 한번 센 불에서 볶아주면서 케찹의 신맛을 좀 날려주었습니다. 자, 물 100ml를 넣어서 소스를 끓여주었는데요. 그러면서 이 발사믹 글레이즈 반 스푼을 넣어서 뭔가 좀 더 양식 느낌 나도록 좀 있어 보이게, 그죠? 있어 보이게 만들었습니다. 사실 저는 외국 음식은 정말 깊이 알지 못해요. 앞으로는 한식만 하지 말고 외국 음식들도 가끔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이 고기, 밀가루, 와인의 결합체를 진짜 넣을까 말까 다시 한번 고민을 했지만 넣기로 했습니다. 그래도 넣었더니 확실히 이 소스의 맛이 깊어지네요. 설탕도 한 스푼 넣어서 단맛도 추가를 해주었고요. 소금 한 꼬집 넣어서 간을 맞춰주었습니다. 이제 고기를 넣고 열심히 졸이듯 볶아주었는데요. 자, 이렇게 돼지고기 앞다리살로 만든 가성비 최고 촉촉한 돈스테이크 완성했습니다. 자, 제가 이름 지었어요. 돈스테이크. 마지막에 좀 있어 보이려고 발사믹 한 바퀴를 좀 돌려주고 이 냉장고 어딘가에 시들고 있던 새싹도 골라서 조금 올려주었습니다. 괜찮나요? 자, 그럼 이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, 빵도 따끈따끈하니 맛있겠는데. 따뜻한 빵에다가 버터를 조금 발라주고. 맛있어 보이죠? 사과
파가 잘 어울리네. 맛있다. 좋아. 사과가 맛있어. 사과? 자, 오늘은 돼지고기 앞다리살을 가지고 그냥 양식 느낌 나게 만들어봤는데, 저도 이걸 제목을 뭐라고 지어야 될지는 모르겠네요. 자,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자, 다음에도 또 맛있는 음식으로 영상 찾아오고 안녕. 감사합니다. 돼지고기 스테이크를 해. 돼지고기 스테이크? 응. 그래? 사과와 고구마를 곁들인 돼지고기 스테이크.